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논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논 가격이 23억입니다. 면적은 1440평인데 빌딩 한채 값이죠. 놀랍죠?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논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위에 보시면은 공장이 있는데, 저 공장들은 그 대지로 돼 있는 마을 쪽, 그런 지역이라 가지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나는 곳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위치가 김해공항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여기서 비행기가 오프닝에서도 보셨듯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을 건너서 김해평야 쪽 땅인데, 지금 여기 투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논 한때기가 빌딩 한채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논의 실거래가를 한번 보면은 23억입니다. 면적은 1441평, 평당 가격으로 160만 원입니다. 22년 작년 8월 달에 거래됐는데, 토지 정보를 보면은 여기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인데 땅값이 이렇게 높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은 도시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린벨트지만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하지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공항이 가깝다 보니까 비행안전구역 이런 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고도 제한 이런 거를 또 받는 지역입니다. 여기 공시지가는 평당 91만 7천 원입니다.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냐면은 2014년부터 해가지고 땅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김해공항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 이전을 하게 되면은 여기 공항터 부근 자리가 신도시로 개발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투기 바람이 엄청 불어서 땅값이 이렇게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대저 강동 이쪽에는 유명한 특산품이 짭짜리 토마토입니다. 여기는 땅에 염분이 있어가지고 토마토를 키우면은 짭짤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짭짜리 토마토라고 부르는데, 김해 평야죠. 옛날에는 여기 김해 땅이었는데 지금 부산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김해공항 북동쪽에는 이미 지금 개발이 확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특구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보시면은 연구개발 특구만 있는 게 아니고 공공주택용지 아파트죠. 아파트도 분양하고 상업부지도 분양하고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는 이 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린벨트가 대저 지역에 대거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농업법인이 농업 수익은 없고 농지 매매로 인한 차익 거래만 있는 그런 법인들이 20%에 가깝다고 합니다. 농업인 10%만 포함이 되면은 농업법인, 영농법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획부동산처럼 큰 농지를 사가지고 농지 쪼개기를 해서 개인한테 분양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농업, 영농법인이 농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고 농지 매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낙동강 하구둑 쪽에는 357만 평의 에코 델타 시티를 한참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 부산 강서구 구청장 부인이 대저 이동에 농지를 샀습니다. 그 대저 이동은 그 에코 델타 시티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맥도강 하나만 건너면 대저 이동이거든요. 거기 땅 162평을 2억 300만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 땅이 그 10년 전인 2010년도에 샀을 때 이전 주인은 2억 9,16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 10년 이후인 2020년에 강서구청장 부인한테 팔 때는 30% 손해를 보고 2억 300에 팔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땅은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지는 않는데 어떻게 30%나 싸게 이렇게 팔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지도에 보이는 새까만 비닐하우스 두 동이 있는 저 농지인데, 저 농지가 맥동하고는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살 때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300만 원을 주고 샀고, 여기도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토지 면적은 162평이고, 평당 거래 가격이 126만 원입니다. 토지 정보를 보시면은 면적은 162평, 지목은 답,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역이고, 지금 이용은 전으로,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부인이 2020년도에 매매를 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여기도 김해공항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비행 안전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문화재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시지가는 평당 71만 4천원입니다. 2000년 초반부터 해서 꾸준히 상승을 해서 지금 71만원까지 올랐는데, 보통 우리가 매매 거래할 때는 공시지가의 2배 정도가 적정한 매매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맥도 주위로는 낙동강과 맥도강이 흐르고 있고, 예전에는 여기가 섬이었지만은 지금은 다리가 놓아져서 육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일명 낙동강 파크시티라 해가지고, 이 파크시티가 뭐냐면은 친환경 탈탄소 주거시설입니다. 주거단지죠. 뭐 아파트가 될지 단독주택이 될지 아직 그거는 모르는데, 그리고 또 국가도시정원이라 해가지고 절반 정도는 또 맥도 큰 공원으로 또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그 구청장 부인은 발표 1년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 구청장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블루베리 농장인데, 기존 블루베리 농장을 인수를 했답니다. 보니까 하우스 두 동이 지어져 있고, 안에는 그 블루베리 이거를 전용 흙에다가 심어가지고 새못 들어오게 방종망을 쳐놓고 농사를 지금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지금 블루베리가 열매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초여름 되면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하우스 주위에 보니까 야채하고 뭐 풋고추 이런 거 지금 텃밭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이땅 바로 옆이 지금 맥도강입니다. 저 건너 저쪽에 지금 공사를 한참 진행 중인 데가 에코델타 시티거든요. 지금 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공사를 지금 계속 한 1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게 블루베리 하우스 두 동이나 162평에 지을 수가 없거든요. 보니까 최소한 한 200평 이상 될것 같아가지고, 내가 혹시 잘못 찾아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시 정확하게 지도를 보니까 여기 위치가 맞았습니다. 지적도를 보면은 정확히 534제곱미터, 162평이 맞죠. 근데 옆에 보니까 하천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도하고 지도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보니까 이 하우스 한동은 거의 하천부지 쪽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농업 목적으로 쓴다고 하지만은 하천부지를 저렇게 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 부산시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그런 말이 많아가지고 부산시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직원 17,000명 중에 3명밖에 투기한 사람이 적발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뭐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심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사돈의 팔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평야지대인 김해 평야가 제 생각에는 한 10년 후면은 신도시 개발로 농지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도시가 건설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도 줄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크게 벌이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제 농지는 거의 이제 부산에서는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밑에 직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또 영상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